어디야? 그러게. 여기야? 여기가 뭔데? 그러면 대불사 들어가 봅시다. 와, 엄청 오래돼 보이네. 오, 그러게요? 이게 명나라 때 저 그때 1100년에. 어? 안 되는 미쳤냐? 새가 왜 하나도 안 남아있네. 맞지? 색이 다 벗겨졌어. 저 끝에만 남아있는 것 같네. 와, 무슨 조각 이런 게 있네. 역사적 가치가 있다더니 이런 게 있나 보다. 사람 없으니까 너무 좋네. 진짜 멋있다, 이런 조각이. 이 불상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누워있는 불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에도 봐봐. 다 문 그림 같은 게 다 있어.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옛날 모습 그대로 왔네. 맞지? 전 하나도 안 되네. 낡은 낡은 대로 그냥. 이게 멋있는 것 같아. 가치가 있을 법하네. 저기 색깔 남아있네. 맞지? 어, 색이 조금씩 남아있고. 어, 이게 그러니까 나무로 전체적인 코어를 잡고 진흙으로 조각을 했던 건가? 와, 진짜 무섭다. 무섭잖아, 엄청. 인정? 무섭다. 이거 어디 있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저게 뭐래요? 와, 진짜 무서워. 저기도 있어. 와, 여기 벽에도 문양이 있네. 조금 무섭다. 이런 게 천년 된 거 아니야. 나 조금 무서워. 근데 진짜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진짜 많이 무서워. 그래. 벽에도. 지금 벽에도 다 있네. 지금 벽 뒤에도 무슨 불상들이 있고. 와, 이게 문양이 있고. 발가락. 와, 저기 발가락이구나. 색이 다 바랬네. 그래서 내부라 그러는데 확실히 좀 보존이 많이 됐네. 와, 색이 다 바랬어. 진짜 신기하다. 와, 이 벽화도 진짜 신기하고. 진짜 다 그린 거 아니야, 천년 전에. 진짜 사랑이다. 그치? 어디서 이렇게 무섭지 않은데 왜 이렇게 무섭냐. 일단 나가자. 사람이 더 오면 다시 돌아오더라. 아니, 사실 나는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시다시피. 근데 진짜 이렇게 색이 바르면 바른 대로, 낡으면 낡은 대로 이렇게 보존을 하니까 뭔가 더 느낌이 있어. 안에도 보면은 색이 많이 바랬는데 진짜 크고. 이게 지금 길이가 몇 미터야? 20미터? 아니야. 34미터. 이렇게 좌우 지금 길이가 34미터고 높이가 7.5미터라고 해요. 이게 아시아에서 가장 큰 목재에 누워있는 부처상인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너무 무섭고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큰 부처상 뒤로도 조각되어 있는, 뭐 누군지도 모르겠다. 맞지? 여러 승려상인가 그런 것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이 벽화는 너무 잘 남아있어서 멋있어. 벽화도 있고. 어두워서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래서 사실 너무 무서워가지고 관람이 힘들 정도로 뭔가 압도되는 그런 게 있어. 표정 같은 것도 너무 생생해가지고 진짜 무서워. 한 노력 해봐보자. 이제 자, 겁을 없애보자. 한번 다시 들어보자. 눈을 딴 생각을 떨치고. 이제 한 바퀴 도는 건 좀 힘들 듯. 돌 수 있어? 가보자. 어쩔 수 없어. 이 겁을 떨쳐내는데. 아니, 안 갈래. 아, 나 갈래. 갔다 오고 간다. 와, 진짜 너무 무서워. 너무 크잖아. 가자. 쏘. 보고 있을수록 자꾸 심장박동이 빨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서 저 불상들이랑 눈 마주치면 너무 무서워. 일단 좀. 눈이 너무 사실적이야. 눈이 너무 무서워. 실패.
한 바퀴 돌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뒤에도 그림이 있어서 그림이 좀 궁금하긴 한데 진짜 무서워가지고 너무 압도된다니까. 아니 너무... 나는 가면 갈 수 있는데 안 보고 가면 되는데 오빠가 거기서 멈춰 있으니까 계속 찾아봐야 되잖아. 아 그래도 나 일단 저런 조각을 좀 즐기고 싶은데.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새똥. 새똥 탄 거야 여기에. 화장실인가 보네. 저 뭐 한 곳에 딱 똥을 싸냐? 오 여기도 화장실. 야 여기들아 여기 끄트머리에서 싸는 습관이 있나 보네. 오 여기 비석도 있고 다 지워졌네. 근데 와 진짜 신기하다. 한번 보자. 아 자 이렇게 대불사 관람을 마쳤고 관람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압도돼가지고 사실 더 둘러보고 벽화도 보고 싶었지만 못 본 게 아쉬우면서도 다시 간다고 해도 난 못 볼 것 같고 충분히 뭐 잘 관람했다. 이제 저녁을 먹고 쉬었다가 기차역으로 이동 후에 둔항으로 가는 야간 열차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K9667 12시 6분 1번인가 보네요. 1번 앉아있자. 저쪽에 1시간 좀 넘게 대기하면 타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자. 저희 자리가 떨어져 있어서 지금 12시인데 과연 안 자고 있을지. 안 자고 있으면 바꿔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그냥 따로 자려. 왜? 말도 못하잖아. 올해 기차가 오고 있습니다. 기차도 하세요. 실기 응? 씨씨 이만 이거 꼬져. 꼬져. 네. 캐리 어디 놨어? 그래 동점이니까. 누군가가 이따가 흔적이. 여기는 소프트 슬리퍼라서 문도 없어. 소프트 끌 수 있고 에어컨인가? 에어컨 같아. 아닌 거 아닌가? 에어컨도 있고 되게 시원하고 에어컨이 있는 거 좀. 친구를 바꿔주네. 지금 이거 돈을 둘이 해서 10만원인데 이 정도 서비스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불 쉐쉐. 크게 말하고싶지 않지만 좀 눈치가 빼게 주시고요. 다행이다. 이거 뒤집어. 기분이 좋아졌어. 새 이불에서 깔끔하게 잤어. 시트는 안 바꿔주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해. 어? 오 충전도 할 수 있게 확실히 돈값하네 이거는. 7시에 둔황에 도착합니다. 아주 쾌적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등하겠습니다. 확실히 딱딱한 침대감보다는 방이 있으니까 소음도 덜하고 담배 연기, 담배 냄새 들어온 것도 덜하고 일단 에어컨도 있으니까 더 시원하기도 하고 일단 침대 자체도 진짜 푸신푸신해서. 근데 개인적인 단점은
이렇게